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신체놀이, 몸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한계, 단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누구에게나 약이 되고 누구에게나 독이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어느 시점에는 약이 되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 독이 되기도 하는데 이 신체놀이 위주의 접근법, 몸놀이 위주의 접근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장점이 되는 시기가 있고 약점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단점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아동의 발달 상태에 따라서 이 몸놀이를 갖다 위주로 해야 될지 아니 몸놀이보다 다른 도구놀이나 역할놀이를 위주로 해야 될지 이게 달라요. 다른데 그걸 갖다 잘 이해하셔야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피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자폐치료, 발달장애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신체놀이, 몸놀이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자폐치료 시 몸놀이 중심 접근법의 장점과 약점 이야기를 해놨어요. 부제로는 몸놀이가 정말 도움이 되는 발달 시기는 언제일까요? 하고 몸놀이보다 도구놀이나 역할놀이가 필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런 이제 제목을 정했으니까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놀이 지금 오자 있네요. 신체 접촉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요 이유부터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이유 얘기하기 전에 요 앞에 써놨네요. 이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놨네요. 치료 초기에 즉 발달에 제가 뒤에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정상 발달로 가는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놨거든요. 이 6가지 단계 중에 초기 단계, 즉 발달의 1, 2, 3 단계에서는 몸놀이 위주의 접근법이 ABA 위주의 접근법. ABA 이러면 행동 교정한다든지 무언가를 가리키는 방식이죠. 가리키는 방식이에요. 접근법이요. 이 몸놀이 신체놀이 위주 접근법이 ABA 위주의 접근법, 즉 사회적 경험을 갖다 강제로 주입식으로 가리키는 이런 방법보다 훨씬 더 우수한 걸로 보여집니다. 더 유리해요. 그리고 치료 중후기. 치료 중후기라면 1, 2, 3 단계는 눈 맞춤이 안 되는 단계, 모방이 잘 안 되는 단계, 요 정도 단계예요. 근데 이제 눈 맞춤도 되고 모방도 돼서 아이가 어느 정도 지시 수행도 이루어지는 요 정도 단계로 넘어가면 발달의 4, 5, 6 단계로 가면 이 신체놀이 위주의 발달 접근법보다는 ABA 위주의 접근법, 내지는 뭔가 지시 수행의 접근법, 뭔가를 가리키는 접근법, 뭔가를 갖다 더 확장적으로 알게 하는 접근법, 이런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건. 이게 제가 이제 ABA나 몸놀이를 두 개를 갖다 극단적인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ABA라는 게 신체놀이나 몸놀이 이게 일체 없이 그냥 무엇부터 가리키기 시작하거든요. 이 몸놀이 접근법을 갖다 고집하는 경우는 이제 계속 아이가 발달이 이루어져도 이것만 하려는데 이게 극단적인 사례를 해서 비교를 해놓은 건데 이 플로우 타이밍은 사실 이 두 가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 초기에는 몸놀이 위주로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플로우 타이밍이 아이한테 신체 자극을 위주로 줘서 아이가 흥미를 갖다 유발하게 하고 일정한 발달 단계가 넘어서 치료 중기가 되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다 위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단 이 방식이 ABA적 방식이 아닐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플로우 타임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게 접근법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신체놀이 접근법이 유용한 시기에는 그걸 위주로 제공하고 아이가 사회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시기에는 또 그걸 위주로 중요한 시기에 그걸 확장 위주 사회적 경험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가 이제 몸놀이하고 ABA를 비교한 거는 극단적인 프로그램을 두 개를 갖다 비교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풀타는 요 두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건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눈 맞춤도 못하고 모방도 잘 못하는 아주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는 몸놀이 신체놀이가 매우 중요하다. 몸놀이 신체놀이 위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폐성 장애를 잘 이해하시는데 이 자폐성 장애의 감각 양상은 신체 감각 체계의 혼란을 갖다가 동반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둔화되어 있고요. 한 아동이 공존합니다. 둔화와 예민과 분절.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감각은 굉장히 둔해요. 아픈 줄도 주사 맞고 아픈 줄도 모르고요. 부딪혀도 아픈 줄도 모르는데 머리카락을 건지면 막 예민해서 막 촉감 방어를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얼굴을 만지면 괴로워하고 혀에 안 맞는 음식이 만지면 괴로워하면서 구토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특정 부위는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갖다 거부하는 상태가 되어질 때면 특정 부위는 굉장히 둔화돼서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를 신체가 인지를 못해요. 이래서 감각 자체가, 신체 감각 자체가 혼란 상태로 둔화와 예민이 혼재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둔화와 예민이 균등하게 발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분절되어 있어요. 분절. 즉 끊어져 있어요. 예? 팔은 예를 들면 손은 인식이 되는데 팔꿈치 인식이 안 되든지, 팔은 예민하게 인식되는데 다리가 인식이 안 되든지, 이렇게 신체 바디 자체가 총괄된 바디로서 감각을 균등하게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민과 둔화가 마구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신체가 홀바디로, 전체적인 신체로 인식이 안 되는지 분절되어 있어요.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몸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냐? 신체 감각 경험을 통해서 감각 양상을 재조정, 둔한 건 다시 좀 센스티브하게 만들고, 예민한 건 약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분절된 건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런 재정립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재정립 과정을 통해서 분화와 분절 자체가 완전히 해결을 되면, 그제서야 자기 신체가 전체적인 바디로 인식이 됩니다. 전체적인 바디로 인식이 될 때 비로소 나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어떻게 하면 자아인식을 시킬 건가? 자기가 자기인 줄 잘 몰라요. 예? 상대방 인식도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인지도 몰라요. 거울 보고 자기가 자기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자, 이때 둔화와 분절을 갖다 해결하면 그때서야 신체를 홀바디로 인식을 하면서, 전체적인 신체를 인지를 하면서 자아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자아형성, 둔화 분절이 있게 되면 자아형성 자체에 실패하게 되고, 그러므로 타인도 인식 못하고 사회성 발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는 건 몸놀이나 신체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체적인 신체를 갖다 재정립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에 나라는 인식이 형성돼요. 자아인식이. 나라는 인식이 형성이 돼야 타인을 인식할 수 있어요. 타인의 인식을 형성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인식 능력이 고양되고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형성이 되죠. 요 뒷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이 과정이 인지 능력이나 학습 능력의 현실적 능력의 형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폐, 그러면서 자폐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 감각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요것만 오늘 강의에서 집중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어요. 나라는 인식이 신체적인 감각 체계 혼란을 재정립하는 걸 통해서 인식된다. 타인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나라는 인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초기에는 신체놀이를 통해서 감각의 둔화와 예민과 분절을 해결해내는 것, 이거죠. 그러므로 결론 얘기하면 눈맞춤의 형성 시기, 모방이 발달하는 자폐치료 초기에는 아주 몸놀이 위주 접근법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절실해요. 그런데 이 몸놀이 시 중요하게 지켜야 될 네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체놀이를 한다? 신체놀이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감통에서도 이제 이런 접근법들을 갖다 신체놀이를 결국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회성 발달을 시키는데 감통이 큰 기여를 못 하는지, 전통적인 감통.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발전된 감통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전통적인 감통에서는 왜 실패하고 있는지 이 원칙들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신체놀이를 하되 사람과의 접촉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즉 물건과 접촉시키는 것보다 이 아동의 신체와 사람의 신체를, 신체와 접촉했을 때 아동은 훨씬 더 바디, 신체에 대한 감각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전통적인 감통은 이 도구를 이용한 놀이법을 쓰거든요. 사람 중심의 감각정립의 효과가 적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압력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것이냐면 엄청나게 쇠 달리고 있는 엄청난 무거운 조끼를 갖다 입혀갖고 그래서 아이를 갖다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요. 물론 효과는 낼 수 있어요. 그럼 애한테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린다, 막 쇠주머니를 달린다 그러면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되냐? 감각이 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갖다 볼 수 있는 여지는 생기지만 그거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스킨십을 통해서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 아이가 감각도 진정이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이 사람이 주는 감각 체계에 대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감각의 안정과 사회성 발달이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동일한 감각을 제공해도 사람과의 접촉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체놀이에요. 신체놀이. 사람과 사람과 접촉하는 신체놀이를 갖다 활발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통적인 감통, 미국에서 태동된 감통은 기계와 도구를 이용한 감통이기 때문에 이 감각적인 재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사회성 발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과 난점을 두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좋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감각을 제공하는 건 좋은데 누가 제공할 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와의 신체놀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료사가 제공한다고 또 그 한계가 있어요. 뭐 압력을 가한다? 좋아. 쇠다 하는 것보다 쓰는데 사람이 하는 게 좋대. 쇠가 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게 좋대. 이런 식의 사고 발상을 갖다 발전시키면은 뭐가 되냐? 좋아. 사람 중에 헤비급 레슬러를 갖다 고용해. 헤비급 레슬러 선수를 고용해서 애를 갖다 꾹 누르고 있어. 그럼 치료에 더 좋아. 엄마 아빠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사람한테 누르게 하지. 이런 식의 사고 발상으로 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덩치 좋은 사람이 와갖고 막 압력을 눌러버리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그 썬라이즈 학교인가 거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동학대라고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응? 발상이 이렇게 가면 결국은 또 뭐냐면 사람하고 접촉을 한다 해도 굉장히 헤비한 거 강한 자가 뭐 이런 쪽으로 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치료사 중에서도 능숙하게 압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선호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람 물론 기계나 물질하고 물건하고 접촉하는 것보다 사람하고 접촉하는 게 더 유리한데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하고 접촉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성 발달하는 접촉을 더 유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놀이, 신체놀이. 이게 더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가 엊그제 부모들이 차라리 치료센터를 탈출하라고 얘기한 데서도 이 맥락은 통용이 되는 거예요. 몸놀이, 신체놀이가 중요하다니까, 아이고, 신체놀이 해주세요, 치료사 선생님. 아이, 신체놀이 해주세요, 어떤 센터? 막 이렇게 가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응?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은 부모하고의 신체놀이에요. 부모하고 신체놀이. 그러니까 원리를 배우고 집에서 직접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이래서 제가 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가장 좋은 감통은 엄마표 감통이라고 하는 영상을 갖다 링크를 뒤에 걸어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감각 발달의 기준자는 부모가 1차 제공한 감각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이 주체는 엄마여야 되고 치료사가 제공하는 감각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신체놀이가 좋아요. 이게 신체놀이를 잘해주는 치료사들 찾으러 다니고 그 프로그램을 딱 하루 종일 하는 집중 프로그램 찾아다니는 부모님들 정말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면 결국은 초기 뭐 좀 ABI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초기에.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돼버려요. 그 근본적인 걸 넘어서지 못해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원칙도 역시 제공이 되고 싶은데 아동중심, 아동주도의 원칙을 갖다 지켜야 돼요. 애가 즐겁게 자기주도로 참여하는 신체놀이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가 감각놀이, 감각을 신체 접촉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치료사를 택하는 방법들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 신체 접촉 자체에다가 강화하다 보면 강한 신체 접촉, 굉장히 뭐 버라이어트 신체 접촉, 뭔가 세련된 신체 접촉을 갖다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던 안 하던 강하게 압박하는 게 좋다. 강하게 눌러보는 게 좋다. 막 이런 식의 사고 발상으로 가거든요. 무조건 강하게 눌러, 강하게 눌러. 애가 울든 말든 강하게 눌러.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이 감각이라는 건 아이가 신경계를 갖다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즐거운 경험 속에 있을 때 신경의 시냅스 연결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압력이 주어지는데 그게 거부감 많은 걸로 되면 트라우마로 남아요. 트라우마로 나오면 이게 사회성 발달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는다고 감각적 압력이 거부하는 감각 경험으로 연결이 시켜버려요. 이게 그래서 감각 경험은 아동이 즐거워하는 감각 경험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강압적 감각 경험은 가능한 피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 한두 번, 두세 번, 세네 번 이 정도라면 할 수는 있어요. 무조건 껴안기, 무조건 누르기는 강한 트라우마 발생으로 오히려 사회성 발달에 저해가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몇몇 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제가 이 신체 놀이를 중심으로 한다, 신체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신 건 좋은데 이것 굉장히 오버되고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은 감각이 있잖아요. 신체 감각이 민감한 애들은
아주 약한 신체 자극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높은 자극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궁극의 강한 자극으로 넘어가더라도 굉장히 슬로우 아동과 함께, 예? 서서히 아이가 즐겁게 경험하면서 누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걸 누가?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이게 치료사들이 갖고 있는 교조적인 개념, 기계적인 개념으로는 그거 안 돼요. 무조건 눌러버려. 이 아이의 감각 특성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둘째, 셋째로는 사회성 발달, 신체 놀이를 한다 하더라도 둘째 문제나 셋째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회성 발달을 하기 힘들어요. 넷째, 감각, 다양한 감각을 변화있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좋아요. 단일한 감각은 한 2주 정도 제공이 되고 나면 시냅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게 뭐냐면 감각 경험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의 반복이 돼버려요. 습관의 반복. 지금 뇌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으로 고착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껴안아 눌러 1주, 2주, 좋아. 한 달, 두 달, 세 달, 에이, 아무 의미 없어져요. 계속 바꿔야 돼요. 변화돼요. 변화가 중요해야 돼요. 인간에게 필요한 감각을 다양하게 경험시켜야 되고요. 정해진 감각 틀에서만 반복되면 치료를 한결같습니다. 시냅스가 2주 정도면 형성돼요. 2주 이상 동일한 자극을 갖다 주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변화를 시켜야 돼요. 변화를. 계속 변화를 시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감각을 멀티로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경험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네 가지 원칙이 몸놀이 시에 지켜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회성 발달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넘어간다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로직이 꼬여요. 자, 세 번째는 이 몸놀이만 또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주제로 돌아가요. 고집하면 안 돼요. 이 고집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발달 초기에는 이제 의미가 있어져요. 자, 눈 맞춤을 한다. 애가 모방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인간이 인지 발달이나 에? 그 학습 발달, 사회성 발달이 직접적인 걸로 넘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이 경험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해서 감각을 확장하는 거예요. 감각을 확장시켜야지 그래야지 감각 영역이 확대돼야 사회성을 갖다 넓고 인지 발달을 시키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장난감 치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구를 이용한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구를 이용한 감각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체 놀이가 일정하게 되면 빠르게 도구를 이용한 놀이로 바꿔가야 돼요. 도구도 어떤 놀이? 아이들이 일상에서 좋아하는 도구. 예? 그냥 도구, 장난감을 다 치워 신체 놀이만 하는 이런 걸로 해서는 아이가 인지 발달이 안 돼요. 사회성 발달을 갖다가 고기능으로 하지 못해요. 고기능으로 발달하기 힘들어집니다. 둘째로는 아이들이 언어가 좀 튀기 시작하면 언어를 이용한 놀이로 넘어가야 돼요. 예? 상상놀이로 넘어가야지 아이는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용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화용적 발달. 그래서 상징을 이용한 상상놀이로 역할로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체놀이를 통해서 감각 1, 2단계, 즉 사회성 발달 1단계, 눈 맞춤과 모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빨리 도구를 이용한 놀이라든지 역할놀이라든지 상상놀이라든지 이런 걸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화용성이 있는 사회성 발달로 아이가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발달의 4단계 이후에는 장난감과 언어를 이용한 상호작용이 필수로 되고요.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놀이를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굉장히 발달 단계가 높은 상태인데도 아이가 장난감을 접촉하지 않은 채 신체놀이만 하고 있는 애들을 굉장히 여러 접했는데요. 이러면 제가 보는 평가 기준에서 인지 발달이나 논리적 언어 발달의 한계성을 보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 텐데요. 자신의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 단계에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 보신 데 기초해서 신체 놀이가 필요한 아이인지 아니면 도구 놀이로 넘어가야 되는지 요걸 갖다 잘 확인하시고 치료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